아, 동방이 예. 군자지국이요 예의지방이다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십시를 지읍에도 중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전라 충청 경상 삼도 얼음에 아닌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늙었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요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방벌 모고 고시작. 대장군 방벌 모고 고 삼살방에 이사군 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집으로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죽고 초라리 보면 땅낯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 적 우원 보면 침도 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찢고 다 끈끈내기 겁탈 수절과부는 무한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고좀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땀띠 띠고 관중뱅이는 택견 굽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치르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홍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을 쭉 놓고 이놈 무심사가 이래 놓니 삼방을 아느냐 어느가 몰라느냐 이런 뭐 세상 천진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삼강도 모르고 어른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융긴들 알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리 성문을 내어 여봐라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실실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내 방 조림만 하야 자식 새끼만 이물뜻 돼야지 이물뜻 버나트 터고 날만 못 살겠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도 나가서 살아 봐라. 흥보가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좀 서 보시오. 계신다 썩 나가거라.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말론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줘 이여
거기 아니야. 설안 설안 풍어 이어지다 이어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하니 영문을 모르니 따구만 맞고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면 살 듯하오. 재밌는가? 된가? 돼야? 아, 그럼 좀 내리자. 나는 내가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안 되면 그냥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되다고 한 게 내릴라네. 이렇듯이 설리울 적에 이렇듯이 설리울 적에 흥보를 살린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흥보를 살린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중다려 온다 시작. 중다려 온다. 중한다 나려고 온다.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 헐보아 헐디 헌중 다 떨어진 송나 요리송 치고 조리송 치고 구홈뻥 눌러 쓰고 노당노당 지은 장삼 실띠로 띠고 염주목에 걸로 단주팔에 걸어 소상반중 열두마디 공두색인 육관장 쇠고리 길게 달아 철철철철 염불하고 하지 말고 염불하고 내려온다. 염불하고 내려온다. 아하 깨중이 왔으냐 한번만 다시 해보세요. 깨중이 왔으니 깨중이 왔으니 우리로 얼마오 해야 돼. 시작. 깨중이 왔으니 우리로 얼마오. 개면으로 하면 안 되니까.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고를 들이는 뒤 미국 돌아갔던 보농잽이 나오 중원 나갔던 명백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잽이 나오
멀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오빠 불 좋게 내려줘. 흥보제비가 시작.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전동 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졌노? 흥보제비여짜오되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군수 볼기라야 뚝 떨어져 태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그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소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고. 그러게 너희 부모가 내 용을 녹이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터이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사머리 방장 그늘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로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흑운복 자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 지척이요 동해 장강호구나 중륜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 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통남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어기야 어이야 저라니 원폭힘범이 이 아니냐 순벽사명량한테 불순청은 각비래 나오난 저 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병사다가니 양이냐 백구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허니 석양천이 거의 놀아라 배양봉을 넘어 황릉요 들어가 25년 다냐오로 만주까지 쉬어 앉어 북견성을 받아보고 봉황내 올라가니 봉거대공의 강자류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황일거 불보반 백운천지 공유유 거기를 바꿉시다. 백운천지 공유유라 이렇게 음이 올라가야 돼요. 황화길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화길고 불부만 백운천지 공유유라 이렇게 백운천지 공유유라 이렇게 황황두를 올라가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화길고 불부만 백운천지 공유요라 금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장가 돌리게라 나 매화를 두어쳐 무연의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여 계명산을 올라 장자
지내요. 장성을 지내어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어 마루장안 구경하고 정양문 내달아 장달문 지내어 문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실 백일을 숨숨히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영고타 동문정을 나앉어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바바 활마곡에 강동다리 건너 활마곡에만 한데 좌우령을 넘어 좌우령을 넘어 부산 바바 활마국의 강동다리 건너 이렇게 해야 돼요. 사면을 둘러보고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바바 활마국의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연광정 우벽누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흑전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 진각시간 건너 삼각산에 올라 시세를 살펴보니 대령 대원맥이 중령으로 흘리죠. 금화금성 분개오고 문당 영춘 휘돌아 도봉만 월제소사 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비 하고 붕소이 흐히 하야 반만세지 금당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얼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제비 거동을 모아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담대 문박성에 달아 칠패팔패 배달이 지내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내어 남달 고개 넘어 두죽 지적 벌리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금고지볼 당도 안으로 벌벌 날아들지 들보구에 올라앉어 제비말로 운다 시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언지 우지배연답 지각지 철지언지 은지덕지 수지자로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대제민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당하 비겁이래 변변하지도 난 거동 무엇을 갔다고 북해 흥룡일 여인의 주물 고체 온간으로 넘는 듯 단산공광이 죽시절 몰고 호동 속으로 넘는 듯 구곡 정악이 난초를 물고
천천히 살펴보니 절골양각이 와년 오색 땅사로 가보면 흔적이 아리롱 아리롱하니 어찌하니 내 제비 저 제비 거동을 보아 문표 박씨를 입에다가 울고 이저리 동도 울다 응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톡 던져놓고 배운간으로 날아간다. 여기까지만 오르르 하고 새해에 그 뒤에 이어서 뭐가 배운 거 싹 다 해보겠어요. 그렇게 하고 비단타령을 오늘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비단타령 재밌잖아. 예? 어디 무슨? 매저기를 오늘 다 말씀 제대로 못 하셔요. 뭐 다 같이 한 마당에 두셔요. 오늘 매조지를 할게요. 내가 오늘 매조지 해드릴게. 비단타령을 똑 떼고. 어, 오늘 떼버리자. 매조지를 하자고. 아니 이게 걸려가지고. 매소세. 똑 떼고. 조세각근을 달아쓰고 매조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조세각근을 달아 써야 되고 그리고 소리라는 것은 항상 매조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술은 항상 내가 가세를 줬는데도 안 받으려고 하고 다 끊었었고 가세가 있었어요? 요만한 가세 그건 가식이에요. 가세가 딱 요만해. 그지? 이걸 긴 데서 찢으면 잘 찢어요. 가위가 없어요. 그럼 긴 데서 차라리 찢는 게 낫지. 가위 그때 사다 놨는데 누구 들어가는 건데? 아,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야지 그런 거. 그러니까 관리를 잘. 술을 달아가지고서는. 아, 아 진짜. 어디다가 걸어놔야 돼. 그 어느 속으로 들어간지 몰라. 근처에다가. 예예 예. 박을 쪼개 놓고 보니 탁! 탁! 박을 쪼개 놓고 보니 이 박동 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디 이 박동 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디 남의 바다 유등불 들듯 허겄다 남의 바다 유등불 들듯 허겄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디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디 왠가 비단이 다 온다 시다 왠가 비단이 다 온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소간 부상 삼백척 번덕 따일광다 나비가 월광단 서왕보여지어너 진상어던 천둥은 전하구주산 천초목 그려내던 지동은 등태산 수천 하으 공부자의 대단 남양조당 경조은디 전하여 공과룡단 사회가 분분 요란하니 내고 함성의 염조단 풍진을 지르는 으로
재원단 연불타령 지워놓고 춤추기 춤추기 좋은 춤추기 좋은 장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장은 초당전 화계상에 모루타래 보도문 파란천성 바라방창 풍절 분해분해 화초단 꽃숲불첩까지에 얼큰나와져 따른 줄문 통영칠 대모반에 안성유기 대전문 강구연월 격양가에 배부르다 안보단 알뜰 사랑 정든 힘이 나를 버리고 가기 주두 손길 더 꼭 잡고 가지 말라 두리불수 임보되고 홀로 앉아 독수공방의 상사단 주월 정막공단이요 심심궁곡송님간에 무섭다 호피단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인조사 후기다 남북수단 호식 과객의 궁초단 행실 부족의 꾀초단 철개인 원송죽단 서부렁 석정세 발랑능 노방주 청사 홍사 동견인묘 백남능 흥남능 월화사주 당포 융포 세양포 수수 동어주 내가 경상도 배워야지 경상